노크를 컨트롤하는 운전자의 판단력과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군요. 작업 시간은 물론이요, 작업의 성패까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죠. 뭐 페인트 칠을 하신다거나 뭐 창문 유리를 닦으신다거나 할 때 일정하게 사람이 발이 빠지지 않는 간격을 맞춰서 작업자가 타고 있는 탑승함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가장 기술이죠. 고소작업차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, 작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건물 외벽과 탑승칸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. 게다가 적재적소 원하는 곳으로 이동까지 해야 한답니다. 거의 벽에 딱 붙어있어요. 두 손가락도 안 돼요. 500원짜리 동전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간격, 그야말로 초밀착입니다. 작업 탑승칸을 건물에 너무 부추려 욕심내다 보면은 자칫 충돌사고가 일 수 있고, 또 너무 떨어뜨리면 작업이 힘드니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. 이처럼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멀찍이 떨어진 지상에서 컨트롤해야 하기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. 여기에 또 한 가지 어려운 건 바로 흔들림 없이 수평을 유지해주는 작업이라는데요. 안정적으로 운전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끝마칠 때까지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돼준다는 달인. 그런 그의 능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제작진이 나섰습니다. 물이 가득 채워진 컵 하나. 자, 뭔지 감이 오십니까? 오, 이게 가능할까요? 물을 안 흔들리고 아래 위로 좌우로. 와, 한번 해볼까요? 넘치진 않았네요. 와. 아니, 시동만 걸어도 이게 흔들려요. 네, 다행히 넘치진 않았는데 넘칠 것 같은데요. 기막힌 미션에 당황한 로또 잠시 집중력을 발휘해서 차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. 수평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컵 안에 든 물이 흘러넘칠 듯한데요. 고소작업차를 운전한 이래 이런 난관은 또 처음입니다. 하지만 이내 뭔가 감을 잡은 듯 섬세한 조정을 시작하는 달인. 양손으로 컵을 받치고 있어도 어려운 이 상황을 과연 달인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? 그 결과? 없습니다. 네,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. 와, 입이 바짝 마르네요. 시원한 세리머니로 미션 성공을 알리는 달인.